집입니다. 오. 궁금하다. 궁금하다. 앙드레도 갈 거야? 가자. 앙드레. 앙드레 형아 깨우러 가자. 앙드레 형아 깨우러 가자. 저의 마리오예요. 어, 마리오, 앙드레. 앙드레, 마리오. 어, 알았어. 앙드레, 이리 와. 형아한테 가자, 형아. 민아. 어, 민재군. 민아. 김미. 잘했어? 이봐라, 얘 신났다. 앙드레. 신났어. 아, 여기도 식물이 가득한. 어. 저는 환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 공기를 바꿔야 돼요. 민지 아침 뭐 먹는데? 이게 청소대로. 오늘 날이 좀 흐리네. 마리오. 앙드레 형이요. 너무 귀여워. 저 이렇게 보니까 약간 교수님 같기도 하고. 다양한 얼굴이 있어요. 어울려서. 아들. 김밍. 왜? 아. 자, 왔다, 우리 김밍. 들어가셔야죠, 이제 수업에. 이제 1교시 뭐야? 수학이래, 수학. 아, 이제 다 온라인 수업하니까. 네. 학년이 3개니까 한 학년씩 등교를 해요. 아~ 그러면 2주는 학교에 안 가고 1주는 학교로 가고. 네, 저런 느낌. 윗도리만 갈아입고. 그치, 뭐 위에만 나오니까. 아, 저렇게 잘하는지. 예,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니까 보호자의 눈이 필요하죠. 여보, 민지 오늘 1교시가 9시 반에 끝난다? 빨리 해야 되겠네. 어. 어디서 보자. 자기 소세지 몇 개? 1.5. 1.5. 누나 먹자. 야, 완두콩을 집에서? 아, 냉동 완두콩 맛있어요. 네, 아직 많이 나오죠 요즘. 네. 안드레, 나도 이거 먹자. 자, 사과. 휙. 옳지. 오, 조련사. 자, 안드레, 고. 잘했어. 배주면 또 좋아해. 배주면 또 좋아한다. 아유. 배주면 또 좋아해. 배주면 또 좋아한다. 아우. 아우. 진짜예요? 방송이라서 진짜예요? 입술이 많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항상 아유 왜 이런 데 뭐 집착을 하시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아니 우리 몰라서 그래요. 당연히 항상. 그죠? 네. 어, 전 진짜 믿고 싶어요. 저희 반려인 김영규 씨는 항상. 반려인이 그러니까 배우자 뭐 이렇게 하는데 반려인이라고 아, 네. 하는 게 반려라는 게 참 좋은 말이에요. 어. 네. 나랑 함께 네, 네. 걸어가는 사람. 그렇죠. 네. 어, 이게 사실 반려견이라고 많이 하니까 제 생각에서는 그거 네.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김영규 씨는 항상 자기도 애정이 많고 그 애정도 계속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타입이에요. 너무 좋아요. 좋다. 네. 소방장님. 예. 적당히 하시면 돼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손님이 오실 시간이 됐어요. 예, 브로콜리를 바짝 익히는 걸 좋아하십니다, VIP께서.
식사 준비도 같이 하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네. 아니, 정말 저런 모습이 이상적인 결혼이란 말이야. 그쵸. 자기 짝꿍하고 같이 사는 건데. 네. 여보, 식사하세요. 이런 거 말고. 먹자, 이런. 민재 지금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1교시 끝난 건가? 32분인데 왜 안 나오지? 민재야. 나오시오. 민재야. 응? 민재야, 만두콩 많이 먹을 수 있지? 응. 어? 아, 못 마시죠, 진짜 못 먹어. 어? 아, 못 마시죠, 진짜 못 먹어. 에이, 어제 먹었잖아. 아니, 남겼잖아, 그거. 귀여워. 에이, 둘이 먹었잖아. 빨리, 시간 없어. 하여튼 먹어. 15분이니까. 캐치업이 갔어? 어. 앉으세요. 안드레? 너 뭐 하는 겨, 지금? 안드레랑 같이 앉아. 엄마 옆에 가야지, 안드레. 일로 와. 걸로 가. 간다. 일로 와. 옳지.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안드레. 몇 시에 들어가야 돼, 민재? 여유가 있다, 그치? 없어.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왜? 오늘 4교시야? 좋겠다. 근데 옛날에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어. 아, 맞아. 그래, 야, 요즘 안 가지. 쉬는 날이 된 지가. 국내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오늘 처음으로 토요일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수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 아직도. 누나 때 한 반에 70명 아니었어? 한 반에 70명 아니었어? 그 당연하지. 한 50몇 명? 맞아, 60명은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꼭 김정수 A, 김정수 B 있고. 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같은 이름 항상 됐어요. 있으니까. 맞아, 맞아. 라떼는 말이야. 아니. 급식도 없어서 도시락 싸가고 다녔는데 만약에 지금 엄마 아빠가 민재 도시락을 싸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두 개씩 고등학생이 되면 두 개 와 느낌 세다 근데 엄마 아빠는 신나서 막 얘기하는데 민재는 너무 조용해 공감을 못하고 있어 지금 민재야 적극적으로 먹어주면 안 되겠니? 응 누트를 발라줄게 아니 누트는 안 먹었는데 딸기잼? 어 버터는? 가격권이야 엄마 발라줄게 두프 어린이는 잘 먹여야 빨리 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돼 접차 시간이 없어 순삼으로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지 정말 여기 앉아 어디 가? 지금 시작했나 보려고 했나 보다 나 들어간다 어? 민재야 이거 갖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야 그래도 어떻게 콩을 먹고 거꾸로 그지? 소세지를 안 먹어 어떻게 저런 게 아니라 저럴 수가 있나? 이번 주에 그러니까 화요일 마감 하면 오늘 내일 마감이랑 목요일 마감 주말에는 뭐가 마감이에요? 주말에는 외부에서 고부를 받은 게 있어서 김현규 씨가 저의 일정 중에서 특히 이제 방송하고 외부에서 우려오는 일 맡아서 의사소통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점은 일을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쁜 점은 일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아, 성격이 좀 급하신가 보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도망갈 없더라고요. 수가 없네. 이번 주만 잘 버티면. 아,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놨을까.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들었을 때는 다 됐더구만. 과거에 저를 원망하며. 또 일 얘기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믿을 수 있잖아. 예, 믿을 수 있고 네. 취미도 거의 공통돼서 일상이 다 같이 진행이 되고 제가 너무 좋아요. 이게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결혼인데. 남자도 꿈꿔. 그치? 여보? 지금도 운동 같이 하러 가려는 것 같아요. 안녕. 엄마 아빠 운동하러 갈 거야. 고! 말도 안 되는 부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부, 꿈의 부부. 좋아. 아이고 두 분 음악이 남다른데요? 락팬에 락팬. 밴드.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힙합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 차 분위기가 달라요. 아. 저희는 그냥 무조건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가는 거고 네, 이렇게 같이 나중에 제 차에 한번 타보세요. 잔잔합니다. 예. 숙면을 취하실 수 있어요.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필라테스 10년째 필라테스면 완전 고난이 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항상 바쁘죠. 그러니까 요새 수업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요. 으차차. 아 벌써 등이 아파. 어 큰일 났네. 어느 쪽이요? 가운데요. 맨날 거기 맨날 아픈 데 있죠. 긴장하고 막 신경 되게 많이 쓰고 일하잖아요. 여기가 막 이렇게 저릴 것 같이 아파요. 여기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망가뜨리고 일 끝나면 와서. 저는 정말 재활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 근육량을 늘리려고 진짜 안간힘을 쓰거든요. 일주일에 5회 운동을 하면 조금 늘어요. 근데 바빠지면 그게 확 말라버려. 운동이 안 되면. 방송 녹화 한번 갔다 오면 그냥 1kg 쫙 빠져요. 와. 아까도 제가 촬영할 때 몇 번 하니까 벌써 그러니까. 초췌해지잖아요. 운동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해 못하는. 너 왜 우리라고 해?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고 싶지 않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니 왜 대부분 클라이언트들이 오면은 그 살려주세요. 운동을 하는 게 마치 오프인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한 방에 제가 훅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두 번 훅 간 다음에 알게 됐어요. 아... 운동을 해야 사는구나 하고 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다리 접으세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아, 왜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무거워. 아, 안 돼. 아, 힘들어. 아, 몸을 띄운 상태 아니야, 지금? 예, 힘들어, 힘들어. 무릎 잡아, 무릎, 무릎. 아, 나가야, 나가야, 나가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시 피고. 아, 아프다. 그렇지, 거기서 이제 늘어나야 돼. 아, 선생님, 아프다. 진짜 아팠어, 진짜. 늘어나야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만 보다가 카리스마를 내기 위한 고된 과정. 그렇지, 이렇게 써야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와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예. 몸은 편한데 영혼이 탈출한 것 같아요. 아 보기만 해도 힘드네요 진짜. 아 근데 보기 너무 좋다. 이렇게 부부가 둘이서 하시는 게 멋진 커플이에요. 민아. 민재요. 민아 안 먹었어. 앙드레 안 먹었어. 그럼 전 이만. 와 방금 내놓으셨네. 네. 가오림의 명곡이 탄생하는 그 비결을 볼 수 있을지. 오, 와. 이게 많이 쓰지 않나요, 이거? 요새? 보통 한 번 앉으시면 몇 시간씩 하세요? 네다섯 시간은 없어지고. 이날도 마감 때문에. 할 것도 해야죠. 그렇죠.
작업을 제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때 정말 바빴거든요. 외부 일 2개, 내부 일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 이야. 좀 뭔가 자기 음악색이 되게 센 사람한테 의뢰가 많이 가거든요. 마감이 너무 짧게 주신 일이라 식은땀 흘리면서 하고 있고요. 진짜 바쁘다 바쁘다. 살 안 찌겠다. 이렇게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뭘 이렇게 주워 먹질 않아요. 맞아. 먹으면 이를 닦아야 되잖아요. 턱 앞에 마감이 여러 개 차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남편이 딱 붙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감 다 왔어. 현재 직접 하는 거예요? 사운드 작업을 저희 직접 보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 조그만 마이크 괜찮았더라고요. 걱정했는데 사운드가 네, 좋았어요. 저는 사실 제가 조금 스스로 컨트롤을 하면 집에서도 일이 되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 가족들이 다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저도 외부에 있으면 좀 불안하고. 뭔가 엄마 아빠로서의 그런 근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게 자기 생활을 그렇게 같이 네. 가져가는 느낌? 진짜 반려인 것 같아요. 맞아, 반려가 진짜 반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온과 오프가 막 뒤섞여 있고 비록 항상 나의 오프는 언제인가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계속 오프 속에 온을 끼워넣고 온 속에 오프를 끼워넣어주겠습니다.